박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분당 텐텐입니다. 사랑하는 경원여객 운전승주자 여러분의 인사고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간격은 있기에 안전...
다음 정류장은 그랜시티 4의 2차입니다. 진입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프루지오 67차 아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 뒤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성별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프타운 프로지오입니다. 레이크타운 프로지오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엔산유나 브릿지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은 안산유화 브릿지광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안산유화 근육골광장입니다.
정류장은 안산 문화교육을 광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고대동문 앞입니다.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자는 상대 어택입니다. 현대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실황운동장 건너편입니다. 정류장은 실황운동장 건너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안산고등학교 앞입니다. 타고 계신 차량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과 시 속도를 낮춰 한 번 더 살피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구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수원 파출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목강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남한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목감도서관 대명아파트입니다. 타고 계신 차량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금사거리 청도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석수역 1호선입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하오니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 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꼽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봉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 람프로 창문을 떼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류장은 시흥 사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금천 우체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정류장은 신도남 경남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도로내역 동작사무소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경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류장은 도로무역 동작세무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공반호텔입니다. 정류장은 공간호텔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연도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여의도 환승센터입니다. This stop is 여의도 Station. 여의도 환승센터입니다. This stop is 여의도 Transfer Center.